Nice game.자, 계속해서 LCS 북미 서머스플릿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TSM의 컴플렉시티를 잡은 가운데 세 번째 경기 CLG와 이블지니어스 팬픽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우선은 아무래도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그 헬리오스 신동진의 리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CLG에서 블루사이드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리신밴을 가져간 모습입니다. 부담이 크겠죠. 거기에다가 또 사실 신동진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리신 다음으로 잘 쓰는 챔피언 이블린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의 새롭게 들어온 정글러 헬리오스 선수를 많이 견제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지 선수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밴으로 지금 카사딘을 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브라운은 CL 쪽에서 밴을 했고 이블지니어스의 마지막 밴은 뭐 사실상 카사인 쪽으로 기운 가운데 확실히 뭐 스누페가 있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정글 투밴이 나왔습니다. 우선 일단은 10초가량 남았는데 첫 경기에서의 그 카사딘을 내줬을 때 파괴력 이거 르블랑 밴하고 이러면은 카사딘 한번 해봐라 이 생각이죠. 그렇죠. 한번 링크든 세라프든 한번 카사딘 가져가봐. 어떤 그런 네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이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르블랑을 밴해버렸고요. 아무래도 룰로 르블랑을 자른 걸 보면은 링크 선수의 그 카사딘을 밴하는 것보다 링크 선수의 주력 챔피언을 잘라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첫 경기에서 LMQ도 그런 판단을 내려서 보이보이 밴을 했다가 카사딘에게 된통 당했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뭐 그런데 무조건 카사딘이 밴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가져갈 만한 챔피언이 뭐 트위치라던가 뭐 시바나 잭스 등등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네. 아 역시나 트위치 쪽을 골라주네요. 아무래도 CLG라는 팀 자체가 뭐 모든 선수들이 잘하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이제 좀 더블리프트 선수 같은 경우는 원거이들러들이 챔피언이 워낙 또 작기 때문에 네. 트위치나 루시안 등을 먼저 가져와주는 밴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자 이제 먼저 원딜 쪽에 힘을 실어줬고 남은 정글러 중에 이제 앨리스가 있기 때문에 앨리스를 집어가고 쓰레쉬까지 챙겨가는 모습의 이블진이었습니다. 우선은 뭐 쓰레쉬나 모르가나 둘을 이 나눠 먹는 아마 그런 구도가 될 것 같고요. 헬리오스 선수 빠르게 그냥 앨리스 락이 돼버리네요. 자연스 덱스터는 바이. 덱스터의 바이 사실 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 3일체 바이로 말 그대로 진짜 상대방을 두부처럼 으깨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한 번 더 또 그 모습을 그런 바이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요. 일단은 뭐 40초가량 남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어쩌고가만 이거 투포 바이로 어쨌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카사딘이 아직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카사딘은 이제 뭐 예전에는 진짜 성장이 힘들지만 힘들만큼 엄청나게 강한 챔피언이었다면 이제는 성장은 어느 정도 쉬워요. 어느 정도 쉽고 대신에 파괴력이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성장력이 쉬워졌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면 충분히 카사딘도 생각을 해봐야 됐고요. 바이에서 근데 카직스를 카직스 너프가 좀 심하게 모르가나 이러면은 그 아무래도 좀 카사딘을 바로 돌리기보다는 미드를 좀 더 숨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자르반으로 락인이 됐네요. 사실 이제 자르반 사세를 꺼내 들면서 이제 패시브 이번 바뀐 패시브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겠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있죠. 이제 그 카직스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통해서 좀 많이 평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러면 이지 선수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코르키 레넥톤 이러면 서로 그냥 미드를 끝까지 숨기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카사딘이 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 일단 탑을 먼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세라프 선수의 시바나 세라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바나를 지금 이제 데뷔 후에 세 경기를 꺼내서 3전 3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바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레넥톤 상대로는 시바나를 쓰지 않을까 싶고 라인 스왑을 정말 정교하게 할 생각이라면은 잭스를 써도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나 세라프 선수의 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그 경기를 맑은데 뒤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라프 자체의 어떤 그 강력함 시바나의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됐고 미드는 존재합니다. 네, 미드의 픽이 굉장히 감이 안 잡히는 게 카사딘이 있음에도 안 고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준비한 게 있어. 지금 보여주지 않았지만 니달리. 결국 니달리네요.
링크에 니달리가 등장하고 이 니달리에 맞서는 포벨터의 피. 어쨌든 지금 소환사 줌만 놓고 보면 트위스트 페이트를 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상대가 니달리면요 트위스트 페이트나 직스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 팀 다 카사딘을 지금까지 안 고른 거 보면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아, 결국엔 트위스트 페이트 가져가면서 양 팀 모두 뱀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레넥톤과 시바나의 구도가 그려졌고 결국에는 미드는 니달리와 트위스트 페이트, 포벨터 선수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블지니어스의 승패가 갈리는 그런 구도가 됐고요. 아, 이거는 진짜 세라프 선수 지금 승률이 3번 써서 100%인 시바나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마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뭐 자르반 같은 경우는 그 기창 이제 기창 콤보라고 하죠. 네. 그 콤보의 범위가 굉장히 그 좁아지면서 좀 좀 역사의 대학교로 사라진 정글러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블린 밴데고 리신 밴데고 상대가 엘리스 가져가면은 결국 남아 있는 신짜오 바이 자르반 이런 챔피언들 중에 골랐어야 됐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사실 트위치를 가져가 시점에서 트위치와 시바나 같이 있는 시점에서 이게 또 연계적인 시너지가 좋은 게 아무래도 이제 자르반의 궁극기인 대격변을 쓰게 되면은 그 위에는 이제 좁은 지형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모르가나 궁의 연계 또 트위치의 파바박의 광역띠를 들어갈 수 있도록 챔피언들이 모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위에 있던 시바나를 플레이하고 있는 세라프 선수가 또 그 안에 같이 다이브가 가능하고요. 여러모로 지금 전체적인 시너지를 노린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그런 식으로 좁은 구역에 몰리게 될 경우에는 투창의 적중률도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확실히 좀 어떤 딜을 집중시키는 어떤 조합의 덱스터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자르반 사세 대격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코르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루시안과 트위치라는 근접형 좀 사거리가 짧은 원거리 딜러들 그리고 또 순간적인 스킬 딜에 딜을 딜링을 의지하는 원거리 딜러 뜨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코르키처럼 또 순간적인 스킬 딜이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들이 그렇죠. 또 같이 뜨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헬리오스의 앨리스 뭐 리신이 베인이 됐기 때문에 앨리스를 꺼내 들었고 거기에 어쨌든 시바나를 또 꺼내든 세라프기 때문에 양팀 어떤 한국 선수들 간의 어떤 좋은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또 시바나란 자신 있는 챔피언을 꺼내 들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CLG와 이블지니어스 경기 준비되네요.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S 부미 서머 스플릿 4주차 두 번째 날 세 번째 경기입니다. CLG가 블루, 예 맞서는 퍼플에는 이블지니어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은 양팀 선수들이 추가적인 워드나 또 앨리스를 플레이하고 헬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워드를 구매하지 않았고요. 거기다 렌즈까지 가지 않은 걸 보면은 막 적극적인 초반 인베이드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3전 정승에 또 세라프의 시바나 굉장히 당당하게 탑라인 쪽으로 이동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더블리프트와 포벨터가 서로 미드라인 쪽에서 예, 화면을 선 이제 움직임을 보고 있고 더블리프트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트위치 했을 때 궁 한 번 키고 혼자서 세 명을 솔로 키를 따버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진짜 이거는 어제와 같은 그 트위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좀 주목이 되고요. 특히나 또 아프로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르가나를 했을 때 스킬 적중률이 진짜 높은 선수입니다. 거의 뭐 10번 쏘면 7번은 맞춰요. 와, 이러다 보니까 사실 CLG 입장에서는 분명히 링크 선수가 좋아하는 르블랑과 룰루가 잘린 건 맞는데요. 사실 좀 탑과 바텀 듀오가 베스트 픽을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러면서 한번 네, 또 와드 자체를 설치하면서 상대편 움직임만 읽어주고 있고 그대로 일단 정글링은 할 것 같습니다. 헬리오스는 다 블루오프 쪽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다가 약간 트위스트 페이트가 자르반 상대로 좀 많이 취약합니다. 이제 그 순간적으로 기창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기창 콤보의 그 범위가 좁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이동기가 전무한 그 트위스트 페이트인데다가 사실 이동기라고 불릴 만한 궁극기 운명의 경우에는 즉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스킬을 피하는 데 쓰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은 사실 약간 덱스터 선수가 초반에 미드를 집중적으로 봐주는 부분을 헬리오스 선수가 잘 커버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시바나가 이거는 하고 네 이거는 양 팀의 탑 솔러들이 혹시 상대가 라인 스왑이 아닐까 이런 그 서로를 좀 어떤 경계를 하다 보니까는 좀 간을 많이 봤죠. 결과적으로는 뭐 순간 이동까지 쓰면서 네, 뭐 어차피 양쪽 다 빠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상관 없겠고요. 그냥 뭐 초반 이렇게 균등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와, 브로모 선수가 진짜 적극적으로 견제해주고 있죠. 일단 뭐 WP 개인적으로 저 선수는 제가 진짜 검색을 통해서 룬을 좀 베껴보고 싶어요. 네. 더블리프트 이건 약간 손해를 많이 봤죠? 그렇죠. 체력이 좀 많이 빠지면서 크래프 역시 전멸선에게 전멸까지 쓰면서 일단 전멸 빠지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르키를 트위치나 루시안의 상대로 뽑는 거거든요.
트위치 같은 경우도 이제 스킬들이 굉장히 그 평타 맹독축첩이 됐을 때 터지는 말살의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만은 사실 그 말살의 기본적인 피해량만큼이나 고르키의 인광탄의 피해량이 큽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패시브를 통한 추가적인 데미지 추가적인 기본 공격 데미지를 통해서 좀 딜교환에서 우위에 서는 편이고요. 자, 일단 더블리프트가 포션을 먹지 않고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방금 그 피해는 포션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거 빠르게 정비를 해서 장기적으로 라인전 끌어나가는 걸 노려보자 이런 약간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포션 먹고 라인전을 버텨봐야 상대방이 먼저 정비 타이밍을 잡을 거고 그렇게 되면 먼저 정비하고 온 상대방이 또 라인을 밀기 시작하면 손해가 클 거거든요. 그렇죠. 좀 장기전의 입장으로 일단 더블리프트는 선택을 하고 앞으로 무가 라인을 얼려놓으면서 CS 자체. 이거는 신동진 선수 지금 다이브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자, 세라프를 노려봅니다. 아직 와드가 있어요. 자, 와 세라프 선수도 눈치가 좋죠. 그렇죠. 이쯤이면 딱 오겠다 싶어서 와드 박아놨고요. 고치 일단 맞추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헬리오스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 저기 있으면은요 세라프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정형치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덱스터가 뭔가 선택을 했는데 카운터 정글을 아군 정글러가 지금 저기서 빼고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저건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경험치예요. 네. 일단 헬리오스의 갱킹으로 인해서 탑라인에서 세라프 선수가 성장하는 발판이 약간 좀 꼬였고요. 이거는 양 두 선수 모두 대처가 좋았죠. 어차피 지금 헬리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 갱킹을 막 실어주고 어차피 바텀도 라인전을 지금 이기고 있는데 굳이 본인이 타워 안쪽까지 찔러줄 필요도 없었고 그렇죠. 미드 같은 경우도 사실 트위스트 페이트 대 니달리의 구도에서는 뭐 본격적으로 본인이 진짜 공격적으로 찔러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탑 쪽에 압박을 넣자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녹스와 세라프 먼저 계속해서 딜교환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방금 예. 이제 헬리오스 선수가 찔러준 게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보시면 어차피 무조건 경험치를 놓쳐야 됐기 때문에 CS는 둘째 치고 레벨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1레벨 차이가 나고 있어요. 보시면 이녹스는 5레벨이 됩니다. 지금도 대포 미니언이 죽고 나면 5레벨 됐네요. 네, 지금 네. 예, 약간 좀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예, 5레벨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코벨터 오 링크를 코벨터 선수 주네요. 이야 이거 압박이 예술인데요. 일단 뭐 정글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바텀 찌르죠. 자 헬리오스 뒤를 크게 돌고 있습니다. 헬리오스 선수 뒤에서 찔러주고 있는데 아프로몬 선수가 치력의 방패로 고치를 막으면은 이 자, 부분은 은신.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와 뽑았어요 순간에. 뽑았어요 와 헬리오스 거기에 포멘터까지 레드카드 와 퇴장 퇴장입니다. 이거는 거기다 한 번 더 골드 골드카드까지는 네 재사용 대기 시간 애매했죠. 그렇죠. 이러면서 깔끔하게 하나 끊어냈어요. 와 헬리오스 선수 끝까지 고치를 참았습니다. 그렇죠. 한번 시레가 앞에 써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와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그러면서 은신 플레이 더블 그리고 뒤에는 포벨트 선수가 더블리프트 선수를 퇴장시켰어요. 그렇죠. 여기서. 레드카드 딱 던져놓으면서 너 나가 이거 했죠. 와 이거 이지 선수들 초반 운영 좋은데요. 텍스가 뒤늦게 수습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냥 말 그대로 수습이고요. 아 그리고 이거 탑에서는 진짜 뭐 사실 이 탑에서는 탑 선수 본인들의 어떤 역량 차이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헬리오스 선수가 그 옆에서 한번 치고 들어온 게 영향이 진짜 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이에요. 워낙 이제 레네톤이 강력하기도 하고 설마, 자 강신도 설마 있고요. 강신 쓰고 솔로 킬 타이밍 잡아요. 한번 더 스턴 걸어놓고 한 양대도륙 한 대 더 양대도륙이 아니 제... 운명 운명 이건 운명이야. 킬이었습니다 포멘터. 와 포벨터 선수 예술입니다. 이거 양떼 도륙을 약간 쿨타임 애매해서 못 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포벨터 선수 넘어오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트위스트 페이트를 기반으로 한 다른 라인 풀어준 운영 탄력을 봤습니다. 확실히 그 헬리오스의 초반 움직임 그 한 번으로 인해서 CS 격차는 탑에서 너무나도 벌어졌어요. 이거는 예 헬리오스 선수가 일단 네 마주치긴 했는데 이건 압박해주긴 좀 무리가 있었고요. 물론 헬리오스 선수가 갱킹의 힘을 좀 싣다 보니까 레벨링이 처지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정글러의 덕목은 뭐냐? 000 정글러보다는 000 중에 숫자가 하나라도 있는 정글러가 낫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예. 엘리스란 챔피언은 6레벨 물론 레벨이 오르면은 누가 싫겠습니다만은 엘리스란 정글러 레벨이 그렇게 중요한 챔피언은 아니에요. 그렇죠. 1레벨부터 궁극기가 있는 챔피언인데요. 거기다 여기서 불법까지 넘겨주고요. 네. 네, 이거 약간
아 혹시 몰라 아, 니달리 창 혹시, 때문에 혹시 예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어 이거 확실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굉장히 신중해요 헬리오스. 확실히 헬리오스 선수가 이제 어제 경기에서부터 그랬습니다만은 헬리오스 선수가 이제 나온 이후로 이지 선수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게임을 풀어나가는 운영 능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CLG의 덱스터가 영입되듯이 헬리오스가 영입되면서 경기자가 굉장히 초반부터 잘 풀리는 모습이에요 이번 시니어스. 그리고 일단 탑 쪽에서는 아무래도 세라프 선수가 그 이녹스 선수의 강신이 빠졌으니까는 좀 라인에서의 그래도 레벨 차이를 극복하는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어차피 궁극기는 돌아와요. 네, 쿨타임이 곧 있으면 돌아옵니다. 잠수 더블리프트 앞으로 무 그리고 알텍과 크래퍼가 딜견하고 있는 가운데 탑에서는 아직까지 뭐 세라프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믿고 밀고 푸시하고 있습니다만 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인 거는 아이템 격차가 났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격차가 너무 커요. 800원짜리 곡괭이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타면서... 또 한번 다들을 던져 와 앞으로 뭐 속박. 날아오는 걸 못 갔어요. 아 속박 걸린 상태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딜이 나오지 않았고요. 와 앞으로 뭐 진짜 예술입니다. 그 사이에 링크 덱스터가 미드 쳐서 깎아내고 있죠. 오히려 깨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미드 타워에 큰 피해가 누적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 헬리오스와 링크가 합작을 와,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갓 프로모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그렇죠. 선수입니다. 자 창암호 살짝 피해주고 라인 복귀를 했습니다. 이러면 뭐 사실 바텀 쪽은 1킬 내주긴 했습니다만 1킬 내준 것 치고는 진짜 팽팽해요. 그렇죠. 어쨌건 간에 알텍이 이득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WP가 잘 버텨내주고 있고 고치를 맞았습니다만 기창으로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설마 또 어? 이거 2연봉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운명이 돌아옵니다. 운명이 그렇죠. 2초 2초 정도 남았어요. 네 돌아왔어요. 세라프 위기입니다. 위기의 세라프예요. 자 위기 이걸 세라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아하, 나라 노르고 스턴 걸어서 힐! 아 링크가 왔습니다. 대복으로 또다시 버텨냈고 포베터 역시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와 긴급 구호반이 왔어요. 링크 선수 수풀을 통한 이동속도 증가를 타고 통해 넘어오면서 힐 두 개를 동시에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어쨌든 양팀 모두 별다른 손해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세라프 선수가 크게 한방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응급반에서 바로 살려줬어요. 그렇죠. 링크가 와가지고 진짜 이거는 잘 넘겼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니달리 대 트위스트 페이트의 구도에서 니달리가 회복을 쓸 정도로 1대1의 압박을 받진 않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이거는 세라프 선수 살리는 거에서 힐 쓴 게 전혀 아깝지 않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데스 기록하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살아 돌아가면서 아이템 갖추고 다시 라인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역시 근데 이녹스 선수가 나왔어요. 지금 티아멧이 나왔는데 이러면은 딜 교환이 성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도란검 두 개와 닌자의 신발로는 세라프가 이녹스의 저 딜을 견뎌내긴 좀 힘들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피지컬로 극복을 하기에는 저 순수한 아이템의 격차가 좀 크고요. 자, 이 선수들 이거 근데 눈치챈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니달리도 한번 내려와 보죠. 코킹 자 헬리오스가 대신 받아주면서 한번 계속해서 용을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강타 싸움에서는 지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 덱스터 대 헬리오스의 강타 싸움 태양신의 강타 아 코르키가 네 코르키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뭐 어쨌든 먹으면 된 거니까요. 그렇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먹든 간에 먹으면 되는 겁니다. 레드카드 되고 이노스도 느리게 만들고 이노스가 이거 코벨터 선수가 월드컵에 너무 심취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골드카드가 나갔어야 됐는데 레드카드 던져버렸네요. 카드를 잘못 뽑으면서 어쨌건 링크가 뭐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아까도 그렇고 레드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뭐 그래도 일단 용을 먹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득을 봤어요. 글로벌 골드가 약 2,000 골드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 잠깐! 이러면은 전멸 있거든요. 전멸 안 써요. 아, 아껴요. 세이브했습니다. 아, 결과에는 뭐 마지막에 쓰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쓰긴 그렇죠. 했으니까 굉장히 침착한 모습이었고요. 물론 체력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미드 타워에 좀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힐까지 쓰고 예, 근데 깨지는 못하고 문제는 이게 다음번에 똑같은 압박을 받게 되면 이거 미드 타워 아웃입니다. 그렇죠. 그 타이밍을 버텨내야 되는 입장이고 어쨌든 이동스가 계속해서 세라프를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CS 격차가 아직까지 20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 20개 차이가 딱 그거거든요. 초반에 셀리오스 선수가 탑쪽을 한번 찔러준 거 그쵸. 딱 거기서 온 차이입니다. 그거 생각해보면 세라프 선수 잘 버티고 있어요. 이녹스 선수는 지금 이 격차를요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굴려가야 됩니다. 이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만족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사실 이녹스 선수 자체가 여기서 만족할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죠. 강신 돌아왔습니다. 와 그리고 저
거의 뭐 사실 이거는 포킹 수준인데 이러면은 거의 지금 체력 포션이 이제 고갈이 됐죠. 체력 포션이 없고 이제는 하단부 쪽에 부시 속에 숨어서 혹시라도 헬리오스가 오는가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주고 있고요. 자, 덱스턴을 일단 미드라인 한번 노려봅니다. 탐지를 돌리면서 시야 제거. 분명히 지금 구도에서는 이지가 진짜 게임 유리하게 끌어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지는 여기서 좀 이 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이거는 뭐 별로 상관이 없겠고요. 이 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게 상대방의 조합은 여기서 강타 싸움. 자, 헬리오스 위치 맞추고. 와,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자, 여기서 뒤에서 포멜터가 골드! 그리고 덱스터 와, 이거 옐로 골드 카드가 누적되고. 자, 운명 3부터 골드. 아, 일단은 병장에서 크래퍼. 자, 아, 연계가 안 됐어. 연계가 네, 연계가 안 되면서 어쨌건 간에 다 살아돌아가는 성공합니다. 세라프, 이야, 과감한 타워 기한. 일단 이녹스 선수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진짜 만족을 모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2차 타워 계속 압박 놓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미드 1차 확 밀리는데요. 거기다 미드 1차 타워까지 소위 말해서 지금 훅 가고 있습니다. CLG 이거는 지금 미드도 뚫리고 탑 2차 타워는 뚫리진 않았습니다만 피해가 좀 컸고요. 그렇죠. 이지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진짜 이 강한 압박을 한 운영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상대의 조합은 자르반의 궁을 기반으로 한 한타 조합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요, 여기서 지금 벌려는 이 격차를 끈질기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저거 뭐 이블지니어스가 어제 이제 그 배웠거든요, 운영하는 방법. 그렇죠. 어제 이블지니어스는 이기진 못했지만은 그렇죠. 상대의 타워를 어떻게 깨야 하고 또 오브젝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스플릿 푸시를 하는지 그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요, 발언을 먹고 이기는 법을 배우면 되는 날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블지니어스. 반면에 CLG는 어떤 그런 이블지니어스의 성장세를 끊어내야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3000 골드까지 벌어졌기 이거는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타이밍에 미드 압박에서 깨버리겠다는 생각이겠죠? 하지만은 포회터까지 네, 오면서 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키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줘야죠. 자, 타워까지 맞아가면서 포킹 맞은 것 같은데요? 네, 깨는데 성공 파괴되었습니다. 네, 헬리오스가 차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지불 기한을 해야 되겠고요. 이녹스 선수 계속해서 세라프를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새 사제조끼까지 밖에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라인을 압박을 넣으면서 세라프가 뒤로 빠지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변수가 있는 건 역시나 포킹입니다. 포킹, 그렇죠. 포킹, 포킹. 아, 이거는 방금 유령이 속박을 막아줬죠? 그러면서 어쨌든 CLG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야 제거해주고 있고 이거 링크 선수 포킹 날카로운데요? 그렇죠. 링크의 창은 확실히 아픕니다. 오늘따라 약간 예민한 것 같아요, 니달리가. 이거 창이 진짜 거의 사실 거의 예술같이 맞고 있는데 물론 그거랑 별개로 손해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긴 한데 오늘 링크 선수 창 잘 던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뭐 샤오웨이샤오 이런 선수들이 니달리를 쓰는 걸 보고 약간 좀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알았는데 트위스트 페이트보다 CS가 높아요. 물론 킬과 어시스트 생각하면은 그래도 밀리긴 거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니달리가 이런 식으로 CS 잘 챙긴 건 긍정적인 결과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아무래도 포벨터 선수가 전멸 유차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신발을 빠르게 업그레이드 해줘서 추가적인 효과를 보려는 모습이죠. 그렇죠. 왜곡. 이제 왜곡이 이거 더블 히트. 아, 근데 뒤에 크래퍼가 보여요. 크래퍼가 보여요. 오기 때문에 그냥 일단 견제만 네. 해주는 식으로 해주겠죠. 자, 근데 앞으로 뭐 근데 이거 신발 지금 운명까지 쓰고 올려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링크 선수가 발견했습니다. 헬리오스의 움직임이 그리고 야! 링크 오늘 감 좋은데요. 거기에 속박까지 앞으로 뭐 레드카드 터지는데 앞으로 뭐 선수가 사요 성공아 살았어요. 살아돌아왔고 순간에 파바바박 파바바박 자 야 잡을 입니다. 세라프 거기에 이녹스 속박입니다. 하지만 이녹스 자르고 토막내기가 돌아와야 됩니다. 대박이야. 태격전으로 마무리 추가적인 킬 마련하면서 더블 리프트의 화려한 딜 포지션으로 이거 CLG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바텀 2차 타워 밀어내고 있죠, CLG. 와, 한 번에 따라오는데요, CLG. 이기는 법 너네만 아니냐, 우리도 안다 이거예요, CLG. 와, 이거는 진짜 더블 리프트 선수의 포지션이 어떻게 상대 입장에서는 견제를 할 수 없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렇죠. 답이 없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CLG의 조합은요, 포킹도 포킹입니다만은 자르반의 대격변을 기점으로 하는 모르가나와 자르반의 궁기를 기점으로 하는 다른 챔피언들과의 궁 연계, 거기서의 시너지 효과가 핵심적인 거거든요. 잠시 운명까지 켜가면서 역으로 CLG를 네, 이거는 운명을 좀 낭비한 느낌이죠. 네. 이거 각도 한번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은 CLG의 조합은요, 모르간의 궁과 자르반의 대격변이 함께 스타트를 열어주면서 거기에 연계되는 니달리의 창은 물론이고 트위치의 파파파과 시바나의 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타 페이지 가기 전에 진짜 끈질기게 그 이득을 굴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방 먹었습니다 이거. 아... 이지가 자 어쨌건 간에 CLG도 이득을 챙겨나가면서 글로벌 골드를 역전했습니다. 1000골드 근소하게 앞서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3000골드 벌어진 상태에서 일단은 따라잡았다는 것 자체가 CLG에게 플러스적인 요인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트위스트 페이트의 전멸 유치화를 효율을 올리기 위한 왜곡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왜곡이 이제 원래 있었던 소환사 주문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그 효과와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추가 효과가 붙었습니다. 순간 이동과 전멸 유치화에 각각 이제 이동 속도 증가 그리고 이동 속도 증가가 유치화의 전멸에 붙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 역시 소환사 주문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하고 또 추가적인 어떤 능력치까지 부여해주기 때문에 후베터 선수는 왜곡을 먼저 이제 찍어주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특성에서 소환사 주문과 연계되는 옵션들이 사라졌어. 네. 기창 피해. 이거 왜 들어갔죠 덱스터? 이거? 블레시드 당하기 전에 골드카드까지. 야 골드카드 아꼈어요.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 순간적으로 헬리오스 선수가 사라져서 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 거미 줄 안 썼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네. 전멸까지 써가면서 어쨌든 헬리오스 살아 돌아가는 성공을 했고요.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리자면 그 특성에 있던 이제 그 소환사 주문과 연계되는 특성들이 사라지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왜곡 쪽으로 그렇죠. 옵션을 옮겨서 메꿔주는 패치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벨트 선수가 아무래도 역시나 존야의 머리시계를 다음 아이템으로 가면서 존야 쉐이팅을 노려보려는 것 같죠. 이제 추적자의 보도대까지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보벨트. 그리고 더블리프트 선수의 아이템을 보면은요 어제와 같은 그 노골적인 요우무 모란거 그렇죠. 미액티브를 통한 암살 트위치 그 아이템 빌드를 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제 재미 쏠쏠하게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한번 가져가면서 이블지니어스를 잡아내겠다라는 의도겠죠. 이게 저 빌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잘못 알려진 게 저거는 그냥 약자 멸시로 가는 거다 라고 네. 좀 잘못 알려진 경향이 있는데요. 저 빌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트위치의 암살도 암살입니다만 순간적으로 그 파바박을 썼을 때 그 한순간에 요 몸의 유령검을 같이 발동시키면서 말 그대로 궁극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빌드입니다. 그렇죠. 딜이 나오는 거예요. 잠시 이녹스. 예. 이녹스. 자료 전멸이 없거든요. 세라프 떴어요. 자, 뭐 떴는데 여기서 블리프트가 킬을 만들어냅니다. 세라프와의 합작을 통해서 킬을 기록을 하고 이어서 탑 1차 타워까지 밀어내는 모습의 CLG죠. 이거 그냥 타워 딜 분산하면서 깨트릴 수 있어요. 이건 방금 세라프 선수가 아무래도 이녹스 선수가 어차피 지금 전멸이 없고 살 길이 안 보이니까는 당연히 타워 안쪽으로 그 무빙해서 좀 그나마 타워를 통한 이게 동기여진을 노려볼 거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빠르게 공을 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 압박이 2차 타워까지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세라프 선수가 오게 되면 미드는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거 CLG가 운영을 통해서 지금 역전을 한 모습이죠. 글로벌 골드도 미드 2차 타워 미어 네, 세라포 선수 오면 이거는 네. 막을 수 있죠. 지금 뭐 네, 바텀 1차 정도야 뭐 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지 선수들도 2차 타워 정도는 노려봐 줘야 될 것. 근데 버려. 없어요. 뭐가 딜을 넣을 수 있는 게. 자, 하면서 미드 2차까지 달려갑니다. CLG. 자, 이거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세라포 선수가 이제는 굉장히 잘 풀린 게요. 분명히 초반에는 킬은 내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압박 헬리오스 선수의 3레벨 찌르기 한 번에 그 크게 압박을 받아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여기서 일단 자서.